안녕하십니까. 힐링스쿨 교장 황승수입니다. 오늘 제4회 홈커밍 데이를 이제 방금 마쳤습니다. 21기 힐링스 데이를 수료를 하시고 홈커밍 데이에 오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. 몇 기? 예, 저는 21기 졸업한 황점희입니다. 예. 그때 힐링스 데이에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? 예, 혈압도 높고, 원래 내 주목적은 혈압을 좀 고쳐보고자 치료하려고. 왔었고, 다른 것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간접적인 도움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. 고혈압이 몇년 됐었습니까? 고혈압 한 20년 정도 전후 될것 예, 같습니다. 그때 힐링스 데이 졸업할 때 약을 좀 끊었습니까? 예, 끊고 갔었는데 이제 그 사회 나가 있으면서 어느 날좀 오지러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혼내주면서 먹으라 그래서 다시 하나를 먹고 두알 먹던 거 하나는 끊었습니다. 예, 그리고 뭐 다른 효과를 좀 보셨다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? 현미채식한 후. 후로 예.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아진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위궤양이 되게 오래되고 한 2, 30년 정도 되고 식도염도 이게 한뭐한 7, 8년 정도 되는 것 8년, 같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이 약을 거의 장복하고 있다시피 했었거든요. 그랬었는데 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픈 게 없어졌어요. 지금은 보니까 약안예 씁니까? 안 먹습니다. 안 먹고 이뭐 약간 좀 매운 것도 못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약간 매운 걸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. 애들한테 아우 이게 장점이 무척 많다 그러면서 자랑했었거든요. 그래서 딸들도 따라하는 애들이 들어 있어요. 가지는 애들은. 아유, 속 쓰면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들죠. 예. 예. 현미채소 과일만 드셨더니, 다시 말하면 고기 생선계란 우유를 안 드셨더니, 위궤양, 예, 식도염이 없어졌다. 그래 얘기를 하시네요. 예. 그 이유는, 위궤양은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, 예, 그리고, 짜게 먹을 때 생기는 이 병입니다. 예. 동물성 식품을 안 드시고, 좀 싱겁게 드시니까 그 병은 아주 감쪽같이 그렇게 나고, 그건 의도하지 않게 예, 나도 모르게 나은 병 너무 기대도 안 기대도 안 했는데, 했는데 나왔습니다, 진짜. 여러분들, 속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, 예,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